자, 오늘 저희가 찾아온 병원은요, 미즈 여성 아동병원입니다. 우리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 병원 함께 둘러봐 주실 간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즈 여성 아동병원 간호부장 신선희입니다. 미즈 여성 아동병원 네이밍을 딱 들어보면은 여성과 아동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우리 병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난임을 포함해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건강한 출산과 또 산후조리까지 책임을 지는 여성병원이자 소아성장 클리닉을 운영하는 아동병원입니다. 그래서 여성 아동병원으로서 명성이 자자하고요. 전남 동북권에서 여성과 아동의 건강 지킴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. 이 지킴이라는 단어를 사실 함부로 쓸 수 없거든요. 네. 근데 우리 부장님의 말씀만 들어봐도 미즈 여성 아동병원이 여성과 아동의 지킴이다 라는 걸로 정말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자, 저희가 가장 먼저 둘러볼 곳이 분만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가볼까요? 네. 네.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문 앞에 보니까 가족 분만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우리 분만실 소개도 부탁드릴게요. 네. 우리 병원은 마취과 전문의 두 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24시간 안전한 분만이 가능하고요. 또 산모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분만을 할 수 있기 위하여 가족 분만실이 5개 구비되어 있고 또 분만실과 수술실, 입원실이 같은 건물에 있고요. 또 단일 복강경 수술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흉터를 최소화하고 그다음 빠른 회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이 병원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태어나고 기를 때까지 정말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. 네. 또 우리 병원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이동해 볼까요? 네, 가보시죠. 네, 가시죠. 자, 이곳은 별관 2층에 위치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입니다. 아무래도 이 신생아 중환자실이라고도 좀 칭하긴 하는데 이곳이 있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고령 산모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난임을 겪게 됩니다.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. 태어난 아기들이 저체중하다거나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기도 하고 또 고위험 산모가 아니더라도 분만할 때 위험 상황에 이 발생하게 됩니다. 자, 그런 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아기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무엇보다 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정말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이렇게 산모님들께서 출산을 하셨으니 이제 요양을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저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럭셔리할 수가 있습니까? 아니,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마쳤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, 너무 완벽합니다. 저희 미즈 조리원은 한층 더 쾌적하고 굉장히 넓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넓은 산후조리실과 수유실, 좌욕실, 문화센터 등 산모들의 정신과 건강을 챙기면서 편안히 머물고 갈 수 있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. 저희가 이렇게 신생아부터 쭉 산후조리원까지 둘러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소아청소년과라고 들었습니다. 네네. 한번 가볼까요? 네,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소아청소년과입니다. 이 소아청소년과는 7명의 의료진들이 계시는 산부인과 다음으로 많은 의료진들이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몇 분 정도 계시나요? 네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분이 계십니다. 6분이요?
와, 정말 많이 계시는데 대체로 어느 진료를 많이 보시나요? 이 성저숙증으로 인한 진료와 치료가 많은 부모님들에게 주목과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. 성장 클리닉이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. 아, 전국 최고의 성저숙증과 관련된 해결을 찾아줄 수 있는 우리 미즈 여성 아동병원. 오늘 정말 많은 곳을 우리 부장님이랑 함께 둘러봤는데요.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